내일까지는 대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곳에 따라서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항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을 비롯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모레부터는 상층의 찬 공기가 물러나면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는 서울 낮 기온 28도로 예년 수준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지만 갈수록 기온이 점점 올라서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과 강원 산지에는 안개가 짙게 끼면서 이슬비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서쪽 지역은 자외선이 강한 가운데 낮 기온은 대부분 30도를 밑돌겠습니다. 갈수록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더위가 기세를 올리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제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